중요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조회수가 네. 높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팬더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되는 고민이 있죠. 재팬이냐 멕시코냐 USA냐. 그렇죠. 이 팬더가 무수히 많은 가격대에 덫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건 유저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한 가격 정책을 펼치는 팬더. 오늘 팬더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60년대 스타일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전격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의견은 또 역시나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비교를 해볼 세 가지 모델은 팬더 멕시코 클래식 시리즈 60 스트라토캐스터 라커 피니쉬 포페로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재팬 하이브리드 60 스트라토캐스터로 네. 마지막은 팬더 커스텀샵 타임머신 시리즈 60 스트라토캐스터 세대를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클린 사운드를 먼저 듣고 와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왜 그 팬더 멕시코랑 팬더 재팬은 이해를 한다. 왜 갑자기 왜 커스텀 샵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확 뛰었을 때 과연 얼마큼 차이가 나는가를 저희가 조금 비교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팬더에서 제시하는 오리지널 팬더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비교 영상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댓글들 달아주시면은 또 저희가 의견을 또 받고 또 앞으로 다른 식의 또 비교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린 사운드를 다 들어보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커스텀 샵은 커스텀 샵이다라는 말로 표현한다기보단 다르긴 다르네요. 네. 뭐냐면 약간은 이 팬더 재팬이나 팬더 멕시코가 젊은 느낌이라면 약간 이 커스텀 샵 같은 경우는 푸들푸들하고 약간 빈티지하고 올드한 느낌이 좀 더 있다. 에이징된 느낌이 있다. 모르겠어요. 저는 또 이제 눈 가리고 들으면은 못 맞추겠지만 그래도 알고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은총 씨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재팬 팬더는 확실히 재팬 팬더 색이 있다라는 게 늘 칠 때마다 좀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 뭐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딱 찾아라고 하면 못 찾겠지만 만약에 수많은 USA나 멕시코 가운데 재팬 팬더가 딱 한 대만 있다면 걔는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쳐서 소리 딱 들으면 재팬 팬더는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세련됐어요. 소리가 팬더인데 네네. 세련된 소리가 나고 오히려 저는 멕시코 팬더가 좀 더 USA 소리에 좀 가깝지 않나 그 약간 좀 더 좀 날것의 소리가 좀 더 나는 것 같고요. 뭐 커스텀 샵은 뭐 그냥 커스텀 샵 소리인 것 같고요. 근데 뭐 확실히 이번에 쳐보면서 느낀 거는 재팬 팬더는 확실히 좀 선을 좀 달리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과연 크런치 사운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느껴질지 크런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재팬 팬더의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일단은 디자인도 그렇고 색상 자체가 기존에 나오던 색상이 아니고 쉽게 만날 수 없, 기존에 나오던 색상들도 같이 출시가 되지만 유니크한 색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을 맞아요.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나오는 팬더치고는 굉장히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을, 저렴한 가격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운드 자체가 제일 제가 봤을 때 제 취향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또렷하고 힘이 있고 미들레인지가 굉장히 잘 들리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굳이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모든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저한테 있어서는 재팬 하이브리드 시리즈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 자본력으로 봤을 때 네. 합리적인 팬더를 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의견이 좀 달라, 정말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나는 기타를 한 대밖에 가질 수 없는데 돈은 예산은 뭐 정말 100만 원 초반 정도밖에 없고 뭐 그랬을 때 저도 재팬 팬더를 선택할 건데 저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형님 말에 약간 좀 추가를 드리면 일단 이쁜 거 칭찬하고 네. 넘어갈 거 이쁘고 그죠? 색깔도 너무 이쁜 게 많고 뭐 그런 약간 좀 신세대적인 감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 60이잖아요. 네. 이게 60 이제 재팬이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이 세 모델 중에 60 이제 재팬 팬더만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튜너랑 브릿지예요. 튜너 같은 경우는 빈티지 를 기반으로 하지만 락킹이 되는 락킹 튜너고요. 그리고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도 이제 빈티지 브릿지를 이제 모방은 하지만 네. 전통 팬더 그 다 나사 이제 네. 일일이 다 박아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즘 이제 본명 기타에서 채택되는 그 제가 그 방식 이름을 모르겠는데 네. 그 자막으로 아마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그 빈티지 세드를 기반으로 한 요즘 이제 모던한 네. 기타에 많이 달려오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제가 쳤을 때도 재팬 팬더는 재팬 팬더 좀 색이 있다, 좀 세련된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까지 다 맞춰지니까 좀 더 약간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장르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디 갔을 때 사운드 나쁘지 않은데 또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기타가 또 많은 신 네. 기타리스트예요. 뭐 좀 고가의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야외 공연을 해야 돼요. 근데 막 비가 올 것 같고 막 이런 날씨예요. 근데 그날 내가 나의 메인 기타인 7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기타를 들고 공연할 수는 없잖아요. 비 오는데. 그럼 그럴 때 재팬 팬더 딱 들고 진짜? 예를 들면 살짝 슬픈데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얘는 막 굴려도 괜찮은 가격이면서도 소리 나아줄 거 나아줄 거. 좋죠.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타를 한 대밖에 쓸 수 없는데 나는 예산이 작아. 그래도 좋은 기타고. 그러니까 여러 부분으로 좋지 않나. 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라는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약간 이 재팬 하이브리드 시리즈를 리뷰하고 있는 기탐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하이브리드라는 거죠. 뭐냐면 정통적인 60년대 스타일의 스펙을 따르고 있대. 헤드머신이라든지 브릿지 같은 부분들은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서 좀 더 연주하기 쉬운 스타일의 빈티지 기타다라고 네.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하이브리드 시리즈를 많이 빨았지만 선택은 역시나 네, 여러분들이 몫입니다. 소리 듣고 또 판단하시는 것도 다르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닥치고 그냥 커스텀샵이지 하면 저희도 할 말 없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도 또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